그렇습니다. 오늘도 달랑 김치 하나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나탈리아. 잘한다. 아유야 못산다 못살아. 실시간으로 사고를 치는 쌍둥이 때문이죠. 그런 엄마를 위로하는 건. 엄마 편지. 편지 샀어. 언제 그렇게 많이 썼어? 보자. 홍리야 엄마 힘들죠? 나도 힘들어 보여요. 엄마 최고예요. 여기서 사랑해요. 여기서 불사나 불사네요. 이거 왜 그렇게 쓰네? 맨날 엄마가 맨날 일만 해? 편이에요. 그래 엄마 최고야? 엄마가 힘이 벌벌 난다. 엄마 뚱뚱 뭐야 뭐야. 엄마는 리아가 있어 든든합니다. 쌍둥이를 잠시 시댁에 맡기고 모녀가 찾아간 곳은 아빠야 안녕. 정성까지 듬뿍 담아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얼마 전 요리사를 그만두고 새 일을 시작한 남편. 맛있냐?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큰딸 리아가 깜짝 공연을 선보입니다. 화창한 오후 온 가족이 수확에 나섰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여름 내내 아버지가 일군 소중한 곡식입니다. 이거는 나랑 농사는 1년 원래 지어가지고 잘못되면 몇 년에 또 지을 수가 있잖아. 자식 농사는 한번 잘못 지어보면 다시 또 뭐 자식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 그렇고 이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키워. 이거 좀 채소 가가지고 잘 먹어라. 네? 아이고 아버님 맨날 그렇게 반찬 챙겨주시니까. 무거워서 가가겠나? 내 집까지 이제 갖다 줄게. 내가 이게 하도 미네리가 이게 잘하고 이래가지고. 깜짝 선물이나. 특별히 또 이 선물을 내가. 뭔데? 뭔데? 짜자자. 와. 나 눈물 날라간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어떠세요? 너무 갑작스럽고 그런 꽃까지 갖다 주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바랄 거 없어요. 먼 나라에 와서 살아도 부모님 우리 친부모님 옆에 없어도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해주니까 나를 또 뭐 며느리로 뭐 며느리로보다는 내 생각이 달러 인정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한테 좀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탈리아는 행복합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나탈리아 씨 가족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뭐 대한민국에서 시아버님한테 꽃다발을 받는 며느리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행복하시죠? 예, 행복해요. 네. 근데 그 아버님, 어머님 나한테도 잘하지만 저도 아버님한테 잘해요. 뭐 힘들 때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드리고요. 네. 힘내서 그런 말도 많이 하니까 아버님 네. 나를 잘 봐주시고 예쁘게 봐줘요. 얘는 좀 시아버지 사랑 좀 많이 받아요. 네. 철이 바뀌면은 또 뭐 가서 옷도 사주라 하고 네. 뭐 맛있는 것도 사다 갖다 주고 좀 잘해요.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질투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센스 있는 분인지 난 몰랐어요. 시아버님의 사랑보다 뭐 더 헤아릴 수 없는 게 남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연애할 때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공부할 때 뭐 맨날 만나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에 가서 자기가 여기 있고 하니까 많이 보고 싶었겠죠. 네. 뭐 이제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돈 벌어오고 여섯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누구 온 곳을요? 예, 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를 점지했다고 해도 되겠죠. 네. 리아가 어떻게 다 알아맞혔는지 모르겠는데 리아 쌍둥이 동생 생기니까 좋아요? 네. 처음에는요,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동생 생기니까요. 동생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놀다 보니까요. 재밌어가지고 엄마한테 어제요. 동생 낳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다 컸네요, 이제. 기특하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쁜 리아를 그 러시아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도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결혼식 할 때도 엄마가 왔거든요. 혼자서 이제 와서 동생들이 또 많이 봐주고 리아도 리아랑 많이 놀고 갔는데 엄마가 2개월 전에 쓰러져가지고 엄마한테 갑오짓도 못하고 물 한 잔도 못 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 아픈 친정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네, 갔다 와가지고. 자, 시부모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귀한 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저희 러브 인 아시아도 함께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2시간을 날아 드디어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섰다. 안녕, 안녕. 러시아. 엄마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이다. 나탈리아는 벌써 두근두근.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다. 뭐 이 먼 거리를 사랑 찾아가지고 왔다. 그래 했을 때는 좀 대단하다.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우리 아빠가 고생 많이 했지. 여자 마음은 어떻게 해. 머나먼 고향까지 꼬박 8시간을 달려왔다. 와. 내가 지금 다 왔어, 리아야. 리아야. 아이고, 정신없이 잔다. 꿈일까 생시일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다. 마마지카 마마 브리미. 아버님 모델 모두가 가슴 벅찬 순간 할머니는 리아를 품에 안고 좀처럼 놓지 못한다. 사실 오는 내내 가족은 엄마 걱정에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열심히 마셔 가시고 잘 그러신다. 아유 반가워라. 뭐야 발을 신도 안 신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사돈의 마음이 왠지 이해가 된다. 얼마나 반가우시겠네요. 러시아에 처음 온 사돈에게 친정엄마는 구석구석 집안일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든 사진이 눈에 쏙 들어온다. 저기 애기들 사진도 찍어놨네. 그리고 정성껏 차려준 음식들. 먼 길 달리고 왔을 딸의 가족을 생각하며 아침부터 엄마가 열심히 공들인 작품이다. давайте выпьем за внука. За внука, да. 위하여. 위하여. 동이들, 애기들 위하여. 애들 위하여. 가족이 다 모인 건 결혼 후 처음이다. 이렇게 딸을 키워서 멀리 시집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곳까지 시집 보내는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스파시바. 진심을 담아 고마움도 전한다. 우리 공주님. 리아의 깜짝 쇼는 외갓집에서 더 빛을 발한다. 너 이리 있어, 나 마야 말인데. 시어츠코
어머니. 에이. 에이.